안녕하십니까. 이피디입니다. 저는 지금 구리시에 있는 장자호수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는 기존의 맨발 코스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근데 겨울에는 이쪽에 맨발로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 이쪽 호수공원 근처에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도 많이 하네요. 나는 근데 발 시려워서 못하겠어. 자신이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이런 맨발길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생겼나 봐요. 지금 1월 말 2월 초 가장 추운 시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평년보다는 지금 낮 기온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넘어가고요. 지금 낮 기온이 영상 5도 정도 되는데, 저처럼 이 발바닥이 이 애기 피부인 사람들은 맨발로 걷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올 겨울에 거의 못했어요. 새벽녘 아침에는 이쪽이 꽁꽁 얼었다가 낮에 잠깐 풀리는데 발 씻는 것도 그렇고 겨울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근데 구리시에서 비닐하우스에다가 만들어 놨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겨울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그래도 할만하다 하면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선행교라고 하는 이 다리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올 겨울은 며칠 춥긴 했지만은 그렇게 춥지 않아 가지고 얼음이 전혀 얼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다.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네. 자, 이게 선행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내려갈 필요 없고 바로 입구 쪽에. 꽤 큰데요. 근데 길지는 않고 그냥 입구에서만 구경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맨발로 벗을 자신이 없어. 참. 사람 진짜 많네. 몇 명이지? 한 50명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50명 될 것 같아. 이 안에는 씻는 데가 없나 보죠? 있어요? 저 안쪽에? 아, 저 안쪽에 있구나. 저 입구 쪽에 끝부분에 씻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진짜 많죠? 근데 따뜻하네. 저쪽 끝부분에 발 씻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따뜻하네. 근데 사람 진짜 많다. 뭐 이쪽은 지금 물을 뿌려놨는지 촉촉하게 일부러 물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평소 이런 인원이면은 하루 종일 오는 사람은 거의 몇천 명 될 것 같은데. 평일날은 저녁 9시까지 하고요. 주말에는 저녁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오전 시간에는 청소하고 소독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임시 주차장도 있습니다. 한겨울 영하, 밖에가 영하 15도가 되더라도 이 안쪽은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까 나오시던 분들 중에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하고 간다는 분이, 저쪽 가시는 분들 중에서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하고 간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 뒤쪽이 임시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는 입구는 모르겠다. 아까 그 안쪽이 이쪽이 발 씻는 곳이었고,
이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나? 아, 여긴 잠궈놨네. 여기가 임시 주차장인가 봅니다. 차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차 들어오는 입구는 잘 모르겠네요. 아, 이쪽인가 보다. 이쪽에 주택가 있는 쪽. 저게 무슨 아파트냐? 이편한 세상 104동 쪽 옆길로 해가지고 이쪽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문 철문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차로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그래도 신경을 쓰네. 응? 구리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구리 시민은 아니지만은 구리시는 요즘에 하는 일이 서울로 들어갈래, 서울로 편입시켜줘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구리시가 이제 구리 서울시 구리구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더니. 아, 사람 많다. 자, 오늘은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아주 춥지는 않기 때문에 밖에서 용감하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추운 곳에서 나는 정말로 신발 벗는 게 정말로 싫고 발 씻는 것도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지. 요즘에 독감도 많고 그러니까 건강 챙기러 갔다가 독감 걸리면 안 되죠? 제가 저번에 독감 한번 걸렸었는데, 야,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대? 코로나는 그냥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독감은,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은 위험하겠더라고요. 저쪽 비닐하우스 맨발 걷기 하실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감하신 분들은,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발 씻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바깥쪽에서 발 씻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게 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저렇게 답답한 공간 싫고 본인 스스로 용감하신 분들은 이곳, 이런 야외 원래 황토길에서 용감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 자, 오늘은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비닐하우스 맨발걷기 코스에서 이PD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